아이들 위주로 볼까? 언니 위주로 봐줄까? 지금은 저가 제가 같이 해볼게요. 어? 근데 아이들까지 일단은 제쳐둘게. 네네. 언니가 네. 지금 네. 우왕좌왕한 게 조금 되셨다 그래. 네네. 우왕좌왕. 네네. 삶의 갈피를 못 잡고. 네. 이게 서른 후반이냐고 물어봐. 후반이. 그죠 그때. 집안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고 이제 일을 또 해야 돼서 예. 근데 우리 언니는 원래는 선생 소리 조금 듣고 살아야 돼. 아니요. 사주팔자가 원래 그 전에는 뭐 하셨어? 그냥 콜센터 일. 그런 말로 벌어먹고 살았으면 다행이고. 네. 어? 왜냐면 선생 소리를 조금 들어야 된다고. 말로 하고 입푸념하고. 근데 올해는 딱히 나가는 게 딱 보이지를 않고요, 언니. 일을 딱 치고 나가는 건 보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언니는 지금 아이들 아빠하고 왜 헤어졌어? 성격적인 것도 안 맞고 예. 가정보다는 같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남편이 잘못한 게 있었어? 이혼 도장을 찍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딱히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결혼해서부터 일찌감치 이제 좀 가정보다는 아무튼 언니 바깥에 예. 언니가 돌아왔어? 네? 언니가 돌았냐고 밖으로.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바로 애 낳아서 이제 키우고 집안일 하고 있었는데 아이 나도 아이 예뻐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예, 저한테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혼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니? 안 보고 사니까 잘 좋은데요. 어? 안 보고 사니까 예. 좋아? 같이 살았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유롭고 더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더 나아요. 근데 언니 네. 내 보기에는 네. 어? 우리 언니가 어? 이 늦바람이라 그러지? 어? 결혼을 너무 일찍 한 거야. 이해했어? 그때는 뭐가 홀려서 그쵸. 홀린 듯 시집을 가놓고 나도 이 아이 아빠들한테 아빠한테 정을 못 붙이고 그 대주도 아이 아빠도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조금 도는 게 보였거든. 그리고 우리 언니도 남편하고 이혼이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나 봐. 네네. 아니야? 맞아. 이혼이라는 생각. 아 이혼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건 이게 제일 고민이 조금스러웠대. 고민. 근데 둘러보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작년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조금 지냈었던 것 같아, 언니. 네. 예? 이렇게 우왕좌왕 네. 마음 못 붙이고. 근데 올해는 우리 언니가 조금 더 낫네. 낫다는 얘기는 욕심. 그다음에 우리가 허영이라 그러지? 어? 허영 이런 걸 조금 많이 버렸다 그래. 예? 이것도 우리 언니 자체가 끼가 많은 사람이라. 어? 어? 네. 끼가 많다라는 거는 언니 막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끼 말이야. 그거를 내가 시집을 좀 빨리 갔다 그랬잖아 언니. 그래서 우리 언니가 재혼을 하다 한더라도 이제 조금 우리 언니가 사실은 이혼할 무렵이지. 예? 한 35, 36, 37 막 이 자락에 차라리 시집을 갔으면 일부 종사했어요. 이 엄마야. 이해했어? 근데 너무 빨리 가놓으니까 자식은 이쁘고 잘 키우고 싶고 너무 예쁘고 좋은데 어? 이 남편짝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어? 자꾸 도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들으면서 대화도 안 통해. 나 혼자 막 긍긍정정하고 사는 것 같아. 이러니까 우리 언니가 마음이 가버린 거야, 그때. 예? 근데 오히려 우왕좌왕. 우왕좌왕했다는 거는 모든 게 다 터지고 나서 내가 혼자 막 독립을 하려고 막 하니까, 어? 사실은 그때 우리 언니가 더 우왕좌왕했다는 얘기야. 마음 못 잡고 더. 이해했어. 돈을 벌어도 막 모이는 것 같지 않고. 이해했어? 네. 어. 막 뭐를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작년짜라. 작년이라 그래. 44살에 모든 걸 이렇게 놨다. 이 마음을. 어? 아. 내가 왜 그러고 살고 있지? 어?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느낌 있지. 예? 지금 우리 언니는 시집을 한 번 더 가셔도요, 무방하세요. 이해했어요? 무방하시다고. 이제 다 놔버렸어, 우리 언니가. 어느 정도. 근데 딱 하나,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조금 있으시긴 하대. 어? 근데 지금 만나시는 분 있지. 그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셔? 한 살 많아요. 가정 없어? 네, 갔다 온 사람이라서 딸 한 명. 데리고 있어? 네. 혼자 키우고 있어? 아니. 그럼. 거기 보냈잖아. 그러니까 혼자 있냐고 이 사람? 아니 보내지 않고 본인이 키우는데 이제 엄친 저기 부모님 같이 살고 성씨. 있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같은 성씨. 좋아. 근데 언니 재혼할 생각 없잖아. 있어? 이 사람하고? 응. 이 사람하고. 응, 없잖아. 네. 응. 그냥. 근데 우리 언니, 이 사람이 우리 언니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는다? 네. 어? 그래서. 어, 아니지. 아니. 응. 어, 모든 면에서. 오래 만났는데, 만날수록. 예. 모든 면에서. 네. 어. 모든 면에서. 언니한테, 언니보다는 자기가 더 먼저거든, 이 사람도. 응? 이기적인. 완전히 이기적이진 않아. 나름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니의 돈통. 응? 응? 언니의 삶의 그런 거, 가치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남자가 하는 그런 마음. 응? 그런 거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맞아요. 이 남자가. 네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니가 이 남자도 지금 놓고 싶은 심정이 맞지? 네, 네? 맞아요. 어, 많아. 근데 이 남자는 자꾸 언니를 잡아. 네. 어, 헤어지려고 하면 네. 어, 발목을 잡고 헤어지려고 하면 또 잡고 맞아요. 어, 그냥 아, 연락 안 하고 싶어 하고 하면 또 연락 오고 맞아요. 안 끊어져. 네, 그래서 그게 어? 답답해요.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좀 결혼 같은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 네. 나중에 노후에. 네.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맞아요. 어, 어느 정도 얘네들 성인이 됐을 때, 그 시점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도 되지 않겠냐. 어? 내가 노력할게. 노력할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어? 이해했어? 네. 쉽지 않단 얘기야. 그런데 막상 같이 가면은, 그게, 제 뜻대로 이렇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씀. 근데 언니 사람이 가지고 난 돈통이 있잖아. 네.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니. 그것이 크지는 못한. 타고난 언니. 네. 응? 그러니까 타고난 그 금전.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구슬하거나 빌고 치성을 할 때는 이 사람의 그 조상님이 얼마만큼이 자손한테 베풀 그거를 가지고 오셨냐를 봐야 되거든. 네네. 이해했어 언니? 아 얼마나 베풀 수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똑같은 굿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갖다가 팡 때려주고 어떤 조상님들은 이 자손한테 똑같이 빌어도 좀 덜 주시고 이러는 게 그 사람 타고난 운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조상님들도 어? 돈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 자기가 닦았던 거 막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이걸 자손들한테 구슬하면서 운을 터주는 거거든. 너 한번 닦았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만큼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언니가 그럴 것 같으면, 응? 솔직히 말해서, 어?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굳이 경제적인 거를 언니가 좀 편하고 윤택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다복다복하게 언니랑 나중에 노후를 맞이하고 싶고, 그냥 정말 편하게 이렇게 너랑 나랑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이들만 잘 키워놓고, 우리 그때는 합치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동상이몽이지, 나랑. 이해했어? 딱 동상이몽. 언니랑 생각이 틀린 거지. 언니는 굳이 내가 또 이 나이 먹고 재혼을 해야 되냐. 어? 아니다. 난 내 새끼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나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일도 잘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아예 도움을 안 주지는 않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예 안 주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 딴에는 언니 정말 크게 준 거야. 이해했어? 거기서 자기 벌이가 적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니까. 맞아. 이해했어? 응? 그게 보여요. 저도 보여서 고맙고 한데, 그쵸, 제 성에는 좀. 그래서 잘 끊어지지는 않아, 언니. 어? 올해는. 그래서 언니도 좀 났어. 그런 마음도. 그랬는데, 어떻게 올해는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근데 딱히 안 보이는데, 언니. 헤어지는 게, 이 사람이 자꾸 와. 어? 온다고. 쉽게 갔다가도 다시 와. 제 마음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안 받아주고, 그냥 그러면. 근데 언니 너 그렇게 독하지 못하잖아. 또 마음 먹으면.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그냥 갔다가도 다시 온다 그래, 이 남자가. 그냥 언니를 안식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 생각할 때. 아, 편안하고, 어? 막 언니 성격 자체가 깔끔하잖아. 어? 이런 깔끔함. 아, 내가 배우자로 맞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니 너의 생각? 이런 거. 그게 동상의 목이지. 어? 이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어, 언니 너를. 근데 언니 너는 뭐야? 지금 현실적인 게 조금 문제가 된다 이거잖아. 그치?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게 윤택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치? 근데 그런 거라면 언니 조금 마음을 놔. 지금 당장 언니가 올해 지금 탁 치고 나가는 게 보이지는 않는다니까. 생각해둔 직장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어서. 뭐? 바리스타. 그래서 차리고 싶어서. 그건 이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일단 경험도 쌓을 겸해서 그쪽 일을 먼저 하고. 네, 벌이는 조금 현찮을 건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하시던 일보다. 그렇죠. 그 전에도 못 벌었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적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그건 아닌데, 애들 다 커서. 그쪽 일을 하면은, 만약에 취업이 된다면,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시간을 좀 짧게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언니, 이 사람하고 연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해했어요? 막 애써 막 뛰려고 해도 이 사람이 금방 안 떨어진다고, 안 놔준다 그래. 응? 이해했어, 언니? 자꾸 간다 그래, 이 사람이 자꾸 오고. 언니, 니가 전 안 받고 냉정하게 막 해도, 이 사람 자체가 안 나. 응? 너무한 잘했어. 적당히 잘했어. 아니, 그리고 언니 너가 그 전에 독하지 못했어. 맞아. 그리고 언니 네가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 때 어찌됐던 건 이 사람이 언니 너 마음 잡게 해준 것도 사실이다 그래. 네. 아니야? 그건 맞아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라 그래. 그때는 네가 갈피 못 잡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고 마음 허공중천에 떠있던 쓸 때 이 사람 자체가 많이 마음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남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 어? 이해했어? 그냥 처음에 들어왔는데 혼자라 그러는데 남자가 보이는 거 어떡해. 근데 이게 남편 짝으로 나오는데. 아, 그랬어요.
이해했어? 네네. 어?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왜 이쪽, 이 남편, 남자도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사실은. 응? 경제적인 것도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도 어쨌든 너의 안에 차든 안 차든 너가 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천만 원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야, 생각 직장 다닌 사람한테 어? 한 300짜리 월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벌어와 돈 많이 벌어와 남자한테 남편한테 어? 칼 쥐어주고 도둑질해야 도둑질해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또 많이 줘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뭐니 아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 짝으로 나와. 언니, 그 너 생각해봐라. 이혼할 때 얼마나 힘들었니? 응? 이혼은 쉬웠어요. 이혼은 쉬운 게 아니라 평생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잖아. 결혼 생활 내내. 네. 그 도장 찍기까지. 그 가정까지 힘들었지. 힘들었잖아. 그거하고 이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어? 지금 몇 년 만났어? 그지? 네 6년 동안, 어? 이 사람이 했던 걸 생각하면 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 그래. 마음이든 오히려 마음자리는 더 많이 도닥거려 주는 건 사실이다. 네. 외롭지 않게. 어? 밥 먹었니? 뭐 했니? 아이들은? 어, 아이들은 주말에 뭐 할 거야? 아이들하고 이런 거를 다 의논 공론하고 또 언니도 조잘조잘조잘 얘기는 또 잘해요. 또 그치? 그러니까 남편 짝으로 보인다고 남편이 없는데 혼잔데요 이러는데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했지 언니? 아이들 봤어? 네? 아이들을 봤냐고. 네. 응. 밥도 먹고. 그치. 네. 그니까. 그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거든.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못 도와줘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겠지. 네. 사실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그니까 자꾸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너를 놓칠까봐 강요는 못하고 합치면 안 될까?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네. 어? 안 어?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야. 언니. 알아요. 언니 너도 알잖아. 근데 이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가 싫은 거야. 서로 아이들한테. 이해했어?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니까. 차라리 하해 어렸을 때 그걸 합쳤으면 부작용이 안 나는데 예? 언니를 많이 존중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갔다가도 다시 와 언니야. 이해했어? 쉽지 않다 그래. 진짜 새로운 사람. 응? 인연이 나타나기 전까지 언니 네가 마음에 쓰지 않아. 이 사람 너 마음속에서 독하지 못한다니까. 말은 여기서 한다 그러는데 못해. 언니 네가 너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약해. 그리고 독한 사람 못 돼서. 애들은 뭐 애들 일적인 거가 일단은 그래서 언니? 그런 지금 자격증을 따면 애들이 일을... 문제가 아니라 그래. 네. 지금 일단은 지금 쉬고는 있지만 이제 곧 8월부터는 일을 해야 돼서 취업이 또 그쪽에 취업 자리가 있을까? 취업이 될까? 취업은 하는 거는 이게 어렵지 않다 그러거든? 응? 근데 그쪽 일로? 응, 그쪽 일로. 어? 근데 할 수 있을까 언니 너가? 응? 할 수 있겠냐고. 금전적인 게 지금 제일 큰데. 언니 아이들 양육하고 이러는데 금전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금전이 언니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게 제일 힘들다 이거거든 언니. 근데 실상 또 예전에 하던 일로 가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네, 그거는 이게 이제 따라주지 않아서 그 전에 하는 일 없어요. 하고 싶어 목 때문에. 네. 그 전에 하는 일로 가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언니. 그니까 내 직업이 잠깐 멈칫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초장 그랬잖아. 다시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다. 쉽게 안 잡힌다, 올해는. 이해했어요, 언니? 내가 이제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나가서 일을 해도 뭐 200이면 200, 170이면 170, 롱타임으로 일을 해서 이걸 끊어 나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없다. 어? 좀 쉽지 않으니까 파트타임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생활이 조금 안 되시고 그러셔서 차리자고 하니, 예? 금전이 좀 힘들고. 그러니, 여기 지금 아빠 역할을 하고 남편 역할을 했던 사람을 언니 네가 마음에서 다 못 놓는 거지.
어쨌든 남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는 뭐라도 조금 준대는 거거든. 금전적인 얘기 하는 거겠지. 언니 너 양해는 안 차도. 어? 너 양해는 안 찬다고. 어? 근데 지금 나가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언니가 8월달이라고 그랬잖아. 8월달에 딱, 양력으로 8월달이잖아. 8월달에 딱 나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좀 더 있어. 근데 이제 파트타임은 몰라도 언니 그거는 안 된다 그래. 지금 자리가 딱 놓이지는 않는다. 이러셔 언니. 응? 이해했지? 근데 코로나 영향도 있다 그러건다 언니. 안 그러면 이제 동네라도 나가겠지. 근데 그 영향도 있다 그런다. 코로나 좀 길게 가요 언니. 그럴 것 같아요. 어?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다 조금 언니가 더 힘들겠지? 응,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마음을 조금 놔라 그래 나. 올해는 좀 마음을 놔 언니. 배우고 싶은 거 조금 배우고 언니. 이해했지 언니? 그 다음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만 언니, 언니가 건강체질은 아니라는 거 언니가 스스로 알걸? 네네. 어.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면 몸으로 그냥 팍 받아버리는 게 언니라는 사람인데 그치? 예민도 하고. 네. 이해했지?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 끊기 힘들어요 언니가. 스스로가 또 궁금한 거 양육비는 그래도 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애기 아빠한테? 네. 안 들어와요 지금? 받고는 있는데 또 좀 불안하게 얘기를 해서 좀 힘들다 나도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다 좀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네. 너 몇 살이야? 양띠 67년생 그래도 언니 이 사람이 지금 올해 일이 막 이렇게 꼬이는 거는 아니고요. 어, 뭐 영업 같은 거예요 언니? 아니 그냥 단순 너도? 네. 몸이 조금 힘들다는 소리는 많이 한다. 네. 어? 몸이 예? 몸이 조금 많이 대다 이 소리 하지. 사실은 올해 그렇게 이 사람이 나쁜 해운은 아닌데 여름자락까지만 조금 좀 터다 여름에 조금 힘들겠다 이 사람이. 7, 8월? 어, 7, 8, 9월까지 조금 힘들고 가을 되면 다시 또 운기 돋아서 조금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금 암병 있지 언니? 네. 예. 암병. 암병. 암, 암. 암이요? 그걸로 조금 조심하라 그래. 언니. 이해했어요? 어. 근데 이 사람 언니 나쁜 사람 아닌데 대주님? 응?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뭐 무책임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언니한테 양육비를 좀 주기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 하는 건 이거는 진심이고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다 그래?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어, 그 마음은 아니고 몸이 조금 대다 그래 언니. 몸이 조금 힘들어. 어? 그 소리 안 해? 네. 어, 어, 몸이 대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올 가을 정도 되면 조금 풀린다 그래. 지금 일거리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긴 한 거네요. 조금이라도 준다 그래. 힘들면 양해는 한두 달은 두세 달 구할 수는 있겠다. 길어봐야 석 달 이렇게 얘기한다. 어. 아이들 보잖아 언니 한 번씩. 네네. 그치? 어? 앞으로 제가 이제 뭐 일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쪽이 조금 어떤 쪽 있을까요? 근데 나는 커피숍도 언니 나쁘지는 않은데 네. 옷가게나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 언니. 가게요? 옷가게 이런 거. 근데 나는 원초적으로 우리 언니 이혼을 왜 했냐 소리는 나온다. 응? 좀 참고 살지. 어차피 남자 만나려고 했으면 어? 있어도 만날 수 있었거든. 응? 네, 원초적으로. 응? 응? 보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건 네 마음이고. 네. 응? 이 사람은 그거는 아니었다고 하거든. 응?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거든. 네. 제가 먼저 얘기했어. 그래서 많이 아팠다고 얘기하네. 그때. 왜? 엄마한테 믿음이 조금 많았다는 얘기거든.
마음 좀 많이 아팠다 그런다. 양육비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진짜 힘들어서 못 주는 거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 아니라 그래. 저도 일부러 안 주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노을이는 있다 그러니까 언니 아이들 항상 생각하고 있고. 양손에 뭐를 그렇게 양쪽을 저울질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틀리고 끝난 사람이 끝난 인연이니까. 근데 난 우리 언니가 좀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 그래요? 지혜롭지 못했다 생각은 돼. 우리가 결혼을 해도 언니야 후회 안 해도 후회하잖아. 근데 이혼도 똑같다. 이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나랑 애기 낳고 산 사람이 그래도 나 정말 힘들고 병들어 쓰러져 있으면 그래도 쌀이라도 갖다 주지. 그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언니. 왜 남편들이 이렇게 몸 아프면 기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소강지차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대주도 언니 몸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 올해는 그건 나쁜 해운년은 아니라 그래. 근데 언니 올해만 조금 잘 버티셔. 해? 예? 그래도 일자리는 나오기는 하는데 금방 쉽게 딱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 예? 8월? 8월 좀 빠르다 언니. 가을자라 생각하고 움직여 언니. 가을 정도에? 가을자라.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래. 여름 걸치고 여름 편안하게 놀아 언니.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네. 어? 이해했지? 네. 또 궁금한 거. 재작 작년에 조그만 거 문서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그게 좀 괜찮은 집? 아니요. 그럼 땅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어디에다? 충청도 쪽이에요. 충청도 어디? 당진 쪽. 좀 묵혀야 되는 땅인데? 오래 가야 되는 거. 평지야? 네. 논밭? 임야? 네. 어? 네. 묵혀야 되는 땅이라 그런다고. 묵혀야 되는 땅. 오래 걸릴까요? 난 단기간에 뭐 쇼부 보기는 좀 힘들다. 10년 이상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팔든가. 얼마 주고 샀는데? 아니, 조그만 거예요. 근데 묵혀야 되는 땅. 누가 사라 그랬어? 그냥 어떻게 알아가지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예, 나나 물어보자. 이렇게 쪽땅이니? 예, 나눠줬어요.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예, 이만큼, 예, 여기에 예.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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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샀냐고. 나눠서. 어? 나눠서. 전화 와가지고 샀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샀냐? 또 설명도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나눴다 그러거든. 땅을 있으면 예.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묵혀야 되는 땅. 묵혀야 되는 땅. 10년은 적어도 10년은 묵혀야 되는 땅. 나눠 먹었대. 좀 묵혀야 되겠다. 언니 그래도 올해만 조금 잘 넘기고 내년만 좀 잘 넘겨라.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조금 더 풀린대. 올해는 뭐 코로나여서 언니 운이 좋은 사람도 언니 꺾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이제 빌고 살고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하다 언니. 운이 왜 이러지? 이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나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되잖아 언니. 솔직히 우리가 전세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조금 더 놔 언니. 작년부터 조금 놨어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걸 놨어. 그냥 내가 너무 욕심부리나 나도 조금 돌아볼 시간도 작년에 그냥 가을자락부터 언니가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 돌아봤다 하거든. 농김에 조금 더 나. 그러면 우리 언니가 몸으로 치는 건 없을 거래. 아, 몸은 괜찮아. 몸으로 치는 거는 없을 거래.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이제 유방이나 갑상선은 한 번씩 검사는 조금 해보시래. 이해했어? 유방이나 갑상선. 네네. 혹이 있나, 몽골몽골 혹이 있나. 그거는 검사는 한번 해보래. 그래도 언니 요 고비 잘 넘겨 지혜롭게 언니야. 또 우왕좌왕 하지 말고. 네. 거의 다 왔다 그래.